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혼용해서 번역해 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경상도 사람들이 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도 발음하는데요. 저는 잘 됩니다. 의. 맞습니까? 이 의라는 말을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정의와 공의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저 공부해야 되거든요. 정의라는 말은 justi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영어입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 단어 수, 그 철자도 많고 외우기도 참 힘든 단어입니다. 이게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참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면 아이러니하죠.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정의와 신실함과 자비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동물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런 건 드러나지가 않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슈파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지요. 신약은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righteousness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율법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율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공의를 깨닫게 되고 공의롭게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공식이 나왔죠. 믿음은 사랑으로, 사랑은 순종으로, 순종은 미슈파트, 공의로운 삶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로고스, 말씀의 종교이고 굉장히 로고스적이며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상식적이며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역사 교과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 외국의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 기록은 딸랑 두 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분열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남왕국 북이스라엘 다 쫄딱 망한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망한 나라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알리고 애써야 합니까? 망한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 망한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망한 나라를 통하여 망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잘 사는 방법을 도모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격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교통의 결과로 영적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영어, 또 영어가 나왔네요. Communion Saints라고 합니다. 이 Communion이라는 말은 Communication의 라틴어입니다. 교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굳이 제가 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그 뜻 속에 깊은 반성, 회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개라니요? 뜻밖이지요. 단순히 만나서 안부를 서로 묻는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모인 그 자리가 깊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 역시 회개의 자리여야 옳습니다. 예배도 성도들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회합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교통 역시 죄인인 인간의 회개가 담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도 없고 의롭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타락했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righteousness, 이 미슈파트, 공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사람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머두셀라도 낳았는데 노아를 낳았죠. 노아를 낳았는데 이름이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뜯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혹이라도 휴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구원자에 대한 갈증, 갈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시대를 타고 넘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마침내 후손이 나왔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무리들과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많이 쌓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미슈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율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오해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죄인이 아닙니다. 모순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킨 사람인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죄수는 형을 살면 용서가 받지만, 용서라도 받지만 자기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바울을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righteousness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읽던 이 구절을 읽던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땅바닥에 철퍼덕 엎드려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복음에도 칼을 숨겨두셨습니까? 저도 이 구절에서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에 마르틴 루트는 하나님의 심판만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겁니다. 시편 36편 6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죄인으로서는, 괴수로서는 도저히 속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다는 의의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의로 얻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의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마지막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내가 괴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다윗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의가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이 고백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느껴서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고추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의지적 결단이 외부로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전도지 100만 장 찍어서 돌리는 것보다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여러분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 내 삶이 전도지가 된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수요일이며 금요일이며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감정을 통한 신뢰, 그 너머로 우리를 덜컥 얹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 아멘으로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알게 된 복음의 지식대로 살 것이라고는 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행동해야 그때서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